역사적 대응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. 이제 다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는 오늘 이 말을 수긍을 해 주실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, 군사적 대응이 잘못된 거냐, 또 윽박 지르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법 우리 많이 들었죠. 그렇다면 합리적이었다면 왜 감사원이 천안함 특별 감사를 하고 많은 장군들이 징계를 받고 진급에서 누락되고, 그죠? 그 다음에 지휘체계 보고가 늦었다고 합참의장 그날 술 드셨죠. 그 다음에 40분 늦게 보고 받았죠. 국방장관도 늦게 받았죠. 이것 때문에 국방개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그 당시에 불안해했던 건 뭐냐 하면, 야, 우리 군사적인 대비가 제대로 됐느냐. 이런 합리성, 즉 현 정부의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, 그걸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건데, 이 부분도 역시 그러면은 군의 대응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뭐 정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냐,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그럼 지금까지 국방개혁했던 거는 다 뭡니까? 이런 거 개선하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? 합동성 강화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요. 아니, 군사 전문가 계시니까. 어느 누구도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저 역시 연평도 도발이 났을 때 이 KBS에 저녁에 나와서 우리 군에게 확전 방지를 고려해서 조치하라는 지시는 잘못됐다, 이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 제시하신 거죠? 그거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알 수가 없죠. 아니, 문제는 그래서 그 군이 잘못 대응한 것은 따로 우리가 문제점을 대비해서 발전시키는 문제고,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. 큰 잘못과 작은 잘못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작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북한이 도발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북한 도발을 이야기하고 우리 군이 대응을 잘못한 부분을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여러 가지 점검단을 만들어서 고쳐나가는 것은 지금 고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이 군내 고치는 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었어도 군이 그 당시에 조금 미비했던 부분을 고쳐나가야 된다. 그 당시에 이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북한 전면에 있는 군에 비해서 우리 서면에 있는 군은 대비 대신 약하기 때문에 대응은 한계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육군과 또 지상에 있는 해군 전력을 또 공군 전력을 이용해서 대비하기 때문에 합동성 강화해야 되고 서북도 사용구를 만들고 그렇게 대비해 나가는 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점진적으로 많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.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. 근데 앞서 말씀들 대화록에 관한 문제인데 홍 의원님이 여러 가지 법적인까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남북 관계를 다루고 저도 국가 기록물 관리하는 법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쭉 봤는데 그 10명의 위원이 있죠. 10명의 위원이 검토해서 또 5년 지나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을 현 정부도 한번 추진해 본 적이 있잖아요. 그걸 다 알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했던 정상회담의 기록물을 검토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. 남북 정상회담인데 북한의 당국자들, 실무자들은 그 당시 있었던 남북한의 정상회담 기록을 다 열람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법에 딱 묶어서 그때 했는 건 실무자들은 정책 결정자들이 안 보고 있으면 문제 아니겠어요. 그래서 고위 정책 결정자가 그 본 적이 있다. 그런데 품위가 있었다. 이런 말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법에 의해서 발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있다 없다 정도는 이야기해도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정략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. 정략적으로 하지 않고 진실에 대한 문제죠. 진실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싶은 거지. 정략적인 문제. 예,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 자꾸 지금 왜곡하는 게 있습니다. 분명히 지난번에 한 토론에서 우리 정 대변인께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 월간조선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. 천영 수석도 그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봤는데 공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. 왜 공개 못하냐? 그 공개하는 게 국가적으로 국가의 격식에 국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했습니다.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. 대통령의 품위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, 아까 확인을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NLL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150회 했습니다. 그동안. 그리고 NLL을 지켰다.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당시 관계했던 장관들이 다 얘기했습니다. 안보 분야 장관들이. 왜 그 말을 안 믿고 월간조선에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나 또는 북측의 그 보도 갖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마치 저는 묻고 싶어요.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쪽에서 색깔론 뭐 이런 그 공세가 아주 유전적 DNA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들어가면 그게 다 없던 분도 전염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북한 인권결의안도 사실관계가 틀립니다. 북한 인권결의안을 할 때도 이거를 단순히 북한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요.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요번에 팔레스타인 에 대해서 UN